네, 사무라이 블루 울칭이들이요. 자, 이양용장입니다. 지금 보신 애들은 이제 브라코 팩맨의 알들인데요. 브라질리안과 체코 팩맨의 하이브리드 종이죠. 알이 지금 제가 많이 뺐지만 3,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두 마리, 암컷이 두 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쌍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성공적으로 보이고 수정된 일들도 꽤나 보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꽤 수정된 애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수정된 애 보이시죠? 얘도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브라코 팩맨 울칭이가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자, 보시면은 얘가 유일하게 한 마리 살아남은 녀석입니다. 보시면은 크게 건강하진 않아요. 얘라도 살아야 돼요. 진짜 한 마리라도 살았으면 좋겠네요. 한 마리라도 정상적인 개구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 이 많은 알들 중에서 어떻게, 정말 슬픕니다. 일단 그래서 뭐 다음 울칭이들도 브리딩을 해야죠. 자, 이제 다음 울칭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알량장 필장입니다. 이 거대한 애들이 보이시나요? 자, 이만합니다. 엄청 잘 컸죠. 네, 사무라이 블루 울칭이들이요. 얘들은 1도 수정률이 안 좋아서 한 50마리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울칭이 분양 언제 하냐고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마리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10마리 한정 분양으로 전에 울칭이 분양가와 동일하게 25,000원에 분양을 시작하려 합니다. 얘를 참 잘 커졌어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 말이 팩맨 울칭이지 남이 보면 무슨 막 픽시프로 골리아프로 울칭인 줄 알겠어요. 진짜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뒷다리가 나오고 있고요. 발색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자, 일단은 알량장 울칭이들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한 3일 정도가 더 지났는데요. 보시면 보이십니까? 네, 브라코 울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네, 브라코 울칭이들은 전부 다 폐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수정이 돼도 약하게 나와서 다 죽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성공 사례는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네, 브라코 울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한번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짜자자잔, 보이십니까? 수정률 대박입니다. 지금 벽에 붙어있는 거 다 팩맨 울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까지 하나 남겨드리고 영상은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차코 팩맨에서도 스트로베리 팩맨과 브라운 팩맨은 사이에서 나온 알이요. 옛날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스트로베리는 브라운의 알비노가 더 씌워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오냐, 대부분 브라운 팩맨 혹은 스트로베리 팩맨이 나옵니다. 왜냐면 브라운 팩맨이 햇 알비노거든요. 햇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해서 아마 한 40%가 브라운 팩맨, 40% 나머지 또 40%가 스트로베리 팩맨, 또 10%가 카모 팩맨, 나머지 10%가 선키스트 팩맨이 나올 거예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한 2주 정도 후에 울칭이로 입양해 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